고발하게 되면 이 진실을 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법원에서는 진실을 판단하려면. 그렇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까게 되는, 이거 깐다기보다는 열람을 공개하게 되는데, 이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큰 국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하면 안 된다 이랬는데, 민주당의 정문원 의원 고발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아, 그 문제는 어떻든 이, 그 내용의 어떤 내용이라 하더라도, 가령 뭐 노무현 대통령의 유리한 내용이든 불리한 내용이든 할거 없이 내용이라도 누설하면 그게 죄입니다. 그걸 다루는 거죠. 이미 범죄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거는 딴 문제입니다. 그건 다른 문제죠. 그 고발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아니죠. 그걸 봤기 때문에 이미 이저 대통령 기록물 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미 저촉이 된 사실이고, 그것을 언제 어떻게 입수해서 봤는지 그 자체가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난 봤다 하고 이미 세상에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건 범죄행위가 되는 거죠. 저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여기 나는 이 나오 예. 문제가 결국 대선에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 이 대선에 대한 어떤 공작적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아무런 뭐 일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더구나 정문원 의원이 내 정치 생명을 걸겠다. 그럼 정문원 의원이 바로 자기 국회의원직을 걸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럼 이 문제를 밝힘으로 해서 자기에게 국회의원보다 더 대단한 정치적 이익이 뭐가 있으니까 이걸 하지 않겠어요? 이걸 왜 하겠습니까? 나는 이 국가를 바로 문제에 세우겠다는 어떤 그 의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때 북한에서 뭐, 어떤 신문인가요? 북한 신문에서 나온 NLL을 무시하는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이걸 내가 밝혀야 되겠다 생각했다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북한이 발표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길더라고요, 아니, 내용이. 새누리당이 그렇게 언제적부터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신뢰를 하고 그쪽 얘기를 그렇게 하면 그게 스스로 종북 세력 아닌가요? 요즘 흔히 얘기하는. 나는 그 정말 납득을 못 하겠어요. 첫째로는 북측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떤 자료인지 모르고 그런 걸 얘기할 때 그것은 현상에 대한 어떤 대응책의 전략적 발언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새겨서 보아야 되는 일이지, 그냥 그 말대로 해석해버리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장관님은 종교인이시고요. 그죠? 종교인이시고. 장관하셨고, 남북정상회담에 직접 그 시간에 같이 계셨고, 100% 절대 못 봤고, 100% 노무현 대통령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99도 아니고 100입니다. 100%입니다. 100%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딱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고 나는 그래서 믿습니다. 이 문제가 더 이상 이렇게 언론에서 이런저런 추측성 얘기를 한다든가 이걸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도 나는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특히 대통령이 NLL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 그건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건 대통령 혼자만이 아니고 보좌진들이나 여러 관계 장관들의 뜻을 모아서 하는 건데,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NLL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확고한 아, 의지가 그럼요. 그 지키겠다는 지키기가 물론이죠. 수호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상 그걸 지키면서 참여정부 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연평도에서 무력 충돌이 됐을 때두 번째 북한 측에서 아, 우린 이거 밑에서 잘못 알고 이렇게 했으니까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서해상에서의 평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NLL을 지킴으로써 어떤 방법으로 평화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하나의 과제죠. 오늘은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 통일부 장관 하셨으니까 대북 퍼주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새누리당에서는 퍼주기 이거에 대해서 비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좀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얻어맞기도 하고, 얻어맞았죠. 특히 뭐이 퍼주기란 말 하나 가지고 그냥 사람들은 다 그동안 막 퍼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참 정말 억울해서, 근데 이 얘기는 좀 해명을 좀할 필요가 있는데, 장관님이 돈도 없으신데 뭐 이렇게 퍼줬는지 얘기를 이 남북 관계에서는 우선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대체로 한 1년에 1조 2, 3천억 정도 되죠. 엄청나네. 내년도 예산에도 그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쓸 수가 없는 돈이죠. 네. 정부가 대북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쓰는 돈이 바로 이 예산입니다. 네. 이 예산은 철저하게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어도 네. 정작 쓸 때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하는 그것을 의결하는 기구가 하나 있고 네. 그 기구가 의결한 다음에 국회 여야에 보고를 해서 네. 승인을 받아야 네. 비로소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몇 억도 네. 장관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런 절차가 아주 투명하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 퍼졌다는 게 얘기가 아니고 두 번째 우리가 사실 남북관계를 한 10년 동안 거의 아마 정확하게 하면 넓게 보면 한 20년 그러니까 7.4 남북 공동성명 그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 때 88년도에 그 77선언 네. 할 때부터 우리가 대략 따지면 한 20년 한 거죠. 네. 그 20년 동안 지내오면서 사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준 것보다 우리가 받은 게 훨씬 더 큽니다. 아, 북한으로부터 그렇죠. 받은 게요? 예를 들면 우리 저 박 부장도 잘 네.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개성공단 2천만 평 땅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잖아요. 이거 돈 주고 산 거 아니거든요. 아,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아니죠. 땅을 받았죠. 그렇죠. 아, 돈 주고 산 게 아닙니까? 아니죠. 네. 그건 분명히 우리가 같이 공동개발을 해서 입주업체들이 돈을 내고 빌려 쓰도록 해놓은 건데 네. 얼마나 싼 땅을 우리가 이 2천만 평이라는 걸 얻어서 이 기업인들에게 기업 경영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줬습니까? 아, 그러니까 저렴하게 간 거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저렴하게. 그럼요. 또 두 번째. 정주영 회장이 방북을 해가지고 솥대를 몰고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와서 그 MOU를 맺고 한 것이 금강산 지역으로부터 원산 지역까지 그 전체의 광활한 땅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을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50년간. 네. 그럼 이거는 뭐냐 그죠? 이런 걸 왜 도외시하고 우린 주기만 하고 받아온 게 없느냐 이런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정부가 어떻든 그 10년간 북에다가 지원해 준 게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이 한 2조 1천억 10년간 네. 민간 단위에서 한 7천억에서 2조 8천억 정도 되는데 네. 2조 8천억이라고 하는 돈 가운데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이 쌀을 구워주는 데 들어간 비용 쌀차관이 네. 들어간 게 대체로 한 9천억 가까이 됩니다. 아, 2조 중에서 9천억. 2조 중에 9천억. 네, 반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한 8,800억인가 네, 이 정도 되는데 네. 예. 그다음에 비료를 255만 톤을 줬는데 이걸로 들어간 돈이 한 7,800억. 아, 쌀하고 비료가 네.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러니까 그거 더하면 네. 1억, 실제로 1조 나머지라고 하는 것이 무슨 경공업 원자재를 댔거나 또는 뭐 약품. 다른 여러 가지 약품을 하거나 뭐 이 저 뭡니까 이 수제 댐을 지원해줬거나 이런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리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도와준 것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네. 그걸 다 하게 되면 10년 동안에 2조 8천억이라고 그러면 1년에 대략 2,800억. 네. 2,800억을 우리가 5천만 인구로 대략 나누면 1인당 1년에 쓴 게 한 5천 원 정도 되는 거죠. 아, 1인당 5천 원씩 10년 동안 갖다 준 거군요. 1년에 5천 원씩을 네. 쓰고 우리는 평화를 만들고 어떤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해서 이득도 받고 다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퍼준 게 아니라고요. 2조 8천억 중에 1조 6천억 정도는 쌀과 비료. 줬다. 그렇죠. 나머지는 경공업이나 또 약품이나 예. 현금으로 준 것도 있습니까? 현금 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현금은 없어요. 현금 하나도 없는 거죠. 네. 다만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현금으로 갔다고 그러면 뭐가 갔느냐 할 것 같으면 금강산에서 입북료를 낼 때 네, 그거는 그런 비용. 네. 또 개성공단 관광할 때 약간의 돈을 내는 그런 일종의 비자 네.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현금으로 한 거고 정부는 현금 준 게 없습니다. 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냐? 그럼 쌀 팔아가지고 뭐 했지 않았겠느냐? 네. 비료 팔아서. 비료 팔아서. 뭐. 근데 그거는 팔 데가 없죠. 그. 어디다 갖다 팔겠습니까? 네. 북이.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이렇게 딱 이해해 보시면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허황된 얘기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훼손해 왔나. 이것도 나는 이 정문원 의원의 그 얘기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네. 이게 서덕동독이 도와준 걸 보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서덕동독은 1년에요. 네. 우리 돈으로 3조 2천억, 32억 불을 18년간 지원해 준 겁니다. 아, 3조. 3조 2천억, 우리 돈으로. 매년. 매년.
그걸 18년간 동독을 지원하면서 이 야, 통일을 만들어낸 거죠. 18년간? 네. 3조씩. 그럼. 우리는 10년 동안 2조. 2조 8천억. 그러면 매년 2천억 정도. 그렇죠. 10분의 1도 안 되네요. 그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서독이 동독 네. 지원한 거에. 자, 그럼 앞으로의 남북관계, 이제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남북관계, 어떻게 지향점을 좀 두고서 가야 될까요? 나는 이번 대선에 뭐 박근혜 후보도 그런 얘기를 해서 14선언 지키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 기분 좋으셨겠어요, 14선언. 근데 이게 이렇게 나니까 이게 정말 와. 진짜 마음이 뭔지 잘 네. 의심이 아니, 이거는 박근혜 후보가 네, 한 건 네, 아닙니다. 네. 네. 예, 예. 근데 어떻든 간에. 정문원 의원이 있죠. 예. 저는 91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 네. 2000년에 6.15 정상선언, 6.15 남북공동선언, 네. 그리고 2007년에 14 남북정상선언, 이 세 가지를 엮어서 이 연장선상에서 나가야 남북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14선언의 연장선상에서 뭔가 하나 네. 또 만들어야 그렇죠. 된다. 이 정권 다 지키면서. 그렇죠. 이게 하나의 디딤돌들이거든요.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4 남북 정상선언 이 흐름 속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반도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미래를 생각해서 이런 문제들을 판단하고 네. 정말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과거 남북 정상회담을 주관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들이 이걸 자꾸 증폭시키고 의혹을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도 우리 채널에 의해서 우리 박종진 부장이 좀 이 쾌도 난마 네. 칼을 좀 휘둘러서라도 네. 이 문제를 좀 한번 꼭 풀어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정도 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참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